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.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. 최근 국내 1호 말 관리사 고 박경근 씨의 자살 소식이 알려져 충격을 줬는데요. 이 사건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다시 화두에 올랐습니다.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안전망에서 정규직과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적용 비율은 정규직이 82.9%, 비정규직은 36.3%였습니다. 건강보험은 정규직 86.2%, 비정규직 44.8%였으며 고용보험은 정규직 75.1%, 비정규직 42.3%로 조사됐습니다. 비정규직 보호와 감축에 힘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새 정부에서 어떻게 지켜질지 주목됩니다. 서민들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먹거리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.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% 올랐다고 밝혔는데요. 특히 축산물의 물가 상승률은 2014년 6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. 달걀은 67.9%, 닭고기는 19.1%, 돼지고기는 12.2% 올랐습니다. 신선식품의 경우 오징어와 수박, 포도 등이 크게 상승했습니다. 기획재정부 측은 물가 변동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가격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사재기와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계속되는 가뭄에 일부 산간 지역의 식순환이 가중되고 있습니다. 특히 경기와 충북 지역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. 충청북도에 따르면 단양군과 괴산군, 보은군, 영동군 등 6개 마을 150가구에 운반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. 충북 지역의 올해 강수량은 약 162mm로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. 경기도도 안성시와 광주시, 가평군 등 3개 시군 14개 마을에서 900여 명의 주민들이 운반 급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큰 비 소식이 없어 가뭄 해갈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부TV 뉴스 김민정입니다.